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류학 이야기 15강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고대 신화 체계가 어떻게 왕조 국가의 성립과 이제 연결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 체계는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가부장 국가사회, 가부장 국가사회의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가부장 국가사회. 국가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권력은 이 남성 여성이 있다. 남성 위주로 변하는 거죠. 여성.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그 인구가 부족할 때는 이게 옛날에 거꾸로였죠, 그죠? 여성이 중요했죠. 이제는 이제 남성 중요해집니다. 근데 가부장 국가 사회는 이제 그 신화 체계에서도 드러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고등 종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등 종교라는 게 뭐, 유불선, 그죠? 유불선, 뭐, 기독교까지 씁시다. 기독교. 이렇게 이제 뭐, 그냥,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고등종교. 이 고등종교의 등장은 흔히 뭐, BC 5세기 전후한 추측시대. 그게 문명의 아주 지돌이 시대라 해가 추측 시대가 아니다. BC 5세기 전후죠, 그죠? 5세기를 전후한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BC 바로 직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이 추측 시대인데, 이게 이제 문명의 추측 시대입니다. 추측 시대. 축이 되는 시대다. 추측 시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추측시대, 확실히 추측시대를 넘어가면서 남성적 합리성. 합리성이죠, 합리성. 남성적 합리성이 여성적 그 정서나 감정, 그죠? 여성적 뭐 감정이라 그럴까? 감정. 뭐 정서에 비해서 이게 이제 커집니다. 말하자면 이제 작은 마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부족 국가가 되고 또 국가가 되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그 정적인 것으로서 그 사회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커지면.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이성이란 게 이게 결국 이성이죠, 이성. 뭐, 이라고 하다가, 뭐, 이를 뭐, 이데아,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강화된 이성 체계가 됩니다. 이성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국가시대, 이 남성성이 이제 강화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권력과 이제 그 이전에 재정 일치 시대는 여성성이 좀 더 앞섰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 분리 시대가 되면서 재정 분리가 되면 원래 정치라는 것은 제사의 원형이 정치로 발전한 겁니다. 원형을 따지면 제사가 먼저예요. 그러나 이제 제사에서 정치가 이제 분리되어 나오죠. 그죠? 나오면 거꾸로 되죠. 정치가 이제 앞서죠. 여기서는 이제 정치와 이 제사가 있다면, 이제 정치가 앞서는 거죠, 그죠? 제사보다. 정치가 앞서고, 이 남성성이 앞서고, 이렇죠. 정치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정치가 앞선다는 것은 그 남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원형은 제사라든지 뭐 여성성 여성성과 제사 또 북두칠성 이렇게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스려야 그 집단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치가 앞서는 거죠. 그러나 이 정치 속에는 제사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아 요즘 뭐 고도로 발달한 뭐 현대 사회에도 인류학자들은 그 정치적 행위 속에 정치 행위 속에 제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꼭 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제사적 속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의 비전이란 거 있죠? 비전. 비전이란 게 요즘은 뭐 비전 뭐 당연히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말이지만 사실은 비전이란 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제사에도 저런 게 비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올해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또 전쟁 중에는 적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다 그 비전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세련된 용어로 비전인데 옛날에도 제사에 비전 같은 게 다 있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그 합리성이 강화된 형태로 미래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비전 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가 우선이고 남성성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왜? 집단이 커지면 그 감정이나 정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저거는 결국 뭡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이제 법률로 가잖아요. 법률로 가잖아요. 이성이란 게 이성은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률로 가잖아요. 그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그 사회로 다스릴 때는 법률로 다스리지만은 자연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강화되면. 법률로 다스리면 자연이 강화될 때는 과학이죠, 과학. 근데 과학이란 걸 우리가 너무 요즘 그 현대인들은 과학에 너무 의존하죠. 그렇게 뭐 과학 종교 시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문제가 생기면 뭐 어디 갑니까? 과학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원인이 뭐지? 자꾸 뭐 과학적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런 측면에서 뭐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이죠. 이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학적 제도죠. 과학적 제도란 말 제도. 과학이 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죠. 자연은 그냥 있는 거지 자연과학은 아니죠. 자연과학은 인간이 자연에서 뭔가 룰을 찾아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너무 이제 자연과학이 이제 압도를, 문화에서 압도를 하니까 자연은 마치 자연과학처럼 자연과학자가 본대로 자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그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본 만큼이 자연이지 자연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고 그게. I know nothing이야. 나 모르는 거야. 아는 것만 과학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학 의존하면 과학적으로, 사물이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몰라. 이 우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는 만큼 아는 거지. 과학적인 것만큼 아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위 그 철학적으로는 현상학적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현상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게 과학인데 어쨌든 과학도 그렇게 보면 자연은 아니에요. 과학적 제도라는 것은 이 말은 과학이 자연과학이지만 자연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죠. 자연이 자연과학처럼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쨌든 그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강화되어서 지금 그 국가시대가 영위되고, 현대문명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바로 고등종교라는 거죠. 근데 종교에는 뭐, 고등종교고 뭐, 저등종교가 없죠. 사실은 그 문명인의 기준에서 고등종교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원시인들이 생각하면
화낼 수 있죠. 아니 너희들 종교만 뭐 고등종교고 우리는 그러면 미등종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실 고등종교 속에도 원시종교 속성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그 고등종교의 유불선,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이게 원형이 무라 그랬죠. 무. 여기 사실 원형으로 있는 거죠. 원형으로 있는 거죠. 종교의 원형으로 있는 거죠. 이 고등종교 속에 이 무적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그래서 그 고등종교들이 그 소위 안 그런 척 하면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제 오늘 뭐 주제가 고등종교의 비밀인데, 고등종교가 무슨 비밀을 갖고 있을까요? 근데 그 지금 왼쪽 도표에 보면 뭐 이 좀 약간 그 좀 간단하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비약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교라는 게 이제 우리 무교와 같은데, 옛날에는 천지인으로 보면 그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렇게 천지 이제 천지인이 삼이듯이 삼신이 있었던 거예요. 삼신. 근데 고등종교 내에서도 삼신이 다 있어요. 불교로 말하면 법신, 보신, 응신 이래 있죠. 응신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난 몸이라는 실체가 있는,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경우죠. 여기 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게 응신이야. 여기는 뭐야? 이 같은 게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 삼신의 삼신을 육화된 형태로, 인카네이션이라는데 육화. 아, 육화라는 게 신체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인카네이션. 육화되어 태어난 게 이제 응신, 석가모니 부처님, 성자, 예수님. 육화되어 나왔단 말이야. 신적인 하나의 성질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등 종교들도 뭐 이게 너무 이제 간단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천지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들도 변형시켜가 갖고 있으면서 마치 말이요 그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과장되어 있죠, 사실은. 근데 합리성이 강화된 거는 맞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선교의 삼신대보다는 설명력은 강화되어 있죠. 왜? 과학적으로 하고, 현대의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합리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중간에 그 이 보살, 불교의 부처님 대신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아마 보신에도, 부처님도 보신이 있죠. 노사나, 불교의 노사나 불교는 보신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오히려 보살 정신이 이쪽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 성부에도 보면 이제 기독교에도 보면 제가 이제 성령을 여성이라 해놨는데, 성령이 꼭 반드시 여성인 건 아니에요. 여성적 속성을 갖고 있대요. 이것은 매개하는 거 아닙니까? 매개. 법신과 응신이 보완하기도 하고 매개한다. 이게 중간, 이 존재로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뭐 한없이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개 종교에도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고. 근데 이제 고등종교 선이라는데, 이 선이란 게 참 재미있어요. 내가 이제 다른 단어도 많이 쓰지만은, 순 우리말로 선. 우리 선하다. 뭐 이런 게 눈에 선하다. 어머님이 보고 싶은 눈에 선하다. 조상이 눈에 선하게 보이듯이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눈에 선하다. 눈에 뭐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하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글 발음, 지난 시간에도 덜을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만 한글 발음 그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이 한글 발음에는 사실 한자와 한자, 영어까지도 말이죠. 그 한자로 선, 영어로 선,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한글 발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나 이런 쪽으로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주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는 거로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글 발음을 중시해라. 그 한글 발음이 한자에도 통하고 심지어 영어에도 통한다. 이게 뭐 산스크리트 비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선자. 근데 여기에 선자에 보면 이제 아, 기독교에는 이것도 선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변천한다는 말인데 그 요거는 사람인 플러스 변천하다 할 때 천이에요. 변천할 천, 변한다. 이게 합쳐가지고 된 거죠. 이게 고자인데 지금은 이제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자입니다. 선자. 그래서 왜 기독교는 이제 선에 가깝나 하면 기독교적 신자들은 그 이제 육체를 존중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나중에 부활을 하면 아,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 화장을 해버리잖아요. 기독교는 육체를 존중합니다. 선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 자체를 중시합니다. 중시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선인데 이 선은 그 인간이 변천한다.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유교에서는 뭐 우리 착할 선, 인이 예지라는 표현도 하지만 그 좀 더 한자로 말하면 성선할 때도 쓰잖아요. 불교에도 보면 그 흔히 뭐 불교의 사상은 중도라 그럽니다. 중도. 중도라 그러지만은 그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만 선하다. 선불교. 이게 이제 있습니다. 여기 약간 중용이 또 선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이 선자라는 게 그 사실은 우리 그냥 선하다 이럴 때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선자 예를 좀 제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 이제 한글로 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말이죠. S-U-N 태양도 선이죠. 뭐 아들이라 할 때도 선이죠. 선. 근데 뭐 세인트 S-A-I-N-T 세인트라는 게 성스럽다 성 이성자죠 세인트 성자 이성자 이것도 뭐 세인트지만은 뒤에 T자를 빼고 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쌍 얼마든지 이제 그래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산스크리트 할 때 스크리트 이게 뭐, 저, 원어는 SM, 쌤이지만 영어로 발음할 때, 산스크리트. 이게 뭐, 이게 성입니다. 성스러운, 이게 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써놓은 스크립트. 써놓은 경전이란 뜻이죠, 경전. 요거 자체가, 산스크리트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는 경전에 사용되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 말이라기보다는 경전용 언어야 산스크리트 이게 벌써 성, 상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선에서 이제 성으로 선이나 사실 니은은 반드시 이응으로 그냥 가죠 그래서 이 성이라 할 때 그 이 위에도 썼지만 이 성도 있고 뭐 이전에 우리의 그 본성이라 할 때 성
그죠? 본성이란 성.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할 때 슈어네임으로 성이 있죠. 성수는. 그리고 이때까지 많이 얘기했죠. 별을 얘기할 때 별성이 있죠. 그 다음에 원래 성인을 나타내기 전에 그 원래 이 소리 성자가 원래는 이자하고 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자가 생기기 전에 이 소리 성자가 이 성인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성인은 뭐 글자 그대로 귀와 귀를 열어놓고 남의 귀를 열어놔야 돼. 첫째로 남이 말한 걸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성인입니다. 듣지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면 성인이 절대 안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듣고 난 뒤에 또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입구자. 입구자가 왜 하늘의 말이란 입구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주문 같은 걸 얘기했죠. 듣고는 또 말할 줄 알아야 돼. 구. 이거 막기림자, 막기림자 혹은 왕자라 그래요. 이거는 이게 막기림자도 되지만 왕자 돼. 이게 같은 뜻 아니야. 뭐 왕이란 게 뭐 큰 중책을 맡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엇이 돼도 관계없어요. 이게 원래 고자가 성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성인들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인들은 듣는 것보다는 지가 말을 먼저 하려고 그러죠. 지식인들은. 아, 내 많이 알아. 내 지식 이렇게 많아. 이렇게 이제 자기 과시하고 뭐 익스프레션 표현하려고 그래요. 성인들은 남이 말하는 걸 들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성인이 될 기초적인 자격이. 그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주역의 정성성자. 정성성자. 이 그 정성성자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이 주역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중용에 보면 지성이래요. 지성. 지극한 정성이죠. 그죠? 지극한 정성은 여신이라. 신과 같다. 성이란 자체가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바칠 때, 그 발휘할 때는 그 신의 경지인 거예요, 사실은. 신이라는 게 뭐, 그 절대 타자로서 말이에요. 그 내가 적분하지도 못하는 범죄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죠. 지성은 천을 감동시킨다.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죠. 이래 지성 감천.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성스러움, 성품성 이런 게 다 통해요. 그래서 그 선과 성에 대해서 한글 발음이지만 한자는 다른 또는 영어가 개입되는 것들이 다 상통하는 겁니다. 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산스크리트어에 들어가면 이제 다 증명이 되겠지만은 그 우리말 발음 이 자체의 영어의 여러 가지 뜻과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우리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우리는 우리말, 누가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뭐, 자기 나라 말이라고 뭐, 그냥, 뭐, 과대평가한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소리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거꾸로. 욕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아주 그 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독설을 퍼붓잖아요. 그게 옛날에 저주한다 할 말이잖아요. 그게 누구 저주를 받을 정도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저주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저주를 받는 것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하나의 그 우주적 에너지이고 에너지의 그 의미가 타잖아요. 의기.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의미가 들어있는 의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의기.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 의자도 소리 음이죠. 이 소리야, 이 소리. 소리 음 플러스 이제 마음심이잖아요. 이게 따지면.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어떤 뭐 우리말 경전을 외운다든지 말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그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옛날에 이 산 사람 사람인 플러스 매산이잖아. 아, 그 선을 하는 사람들을 뭐 신선할 때 이 선자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산이라고 해서 산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에도 나옵니다만 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는 뭐 어떤 이 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할 때 좋은이야 나쁜 이야 나쁜 자식이야 이렇게 이라 하잖아요. 이 놈자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름 산이 이게 산 이게 사람이 산 플러스 산이죠. 이 산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이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걸 산을 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산이로. 이것은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아 이 산이를 말할 때는 이게 결국 자연을 얘기하는데 이거와 대비된 게 인이죠. 이게 어지린 자잖아요. 어지린 자. 이건 인 플러스 둘이죠. 뭐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사람이 두 사람 이게 두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죠. 이게 인.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인위를 나타냅니다. 인위. 왜 이걸 내 비교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혼이 이거 원시 종교나 원시 종교뿐만 아니라 시원 종교로 하기도 하죠. 원시라는 게 뭐 너무 등차를 나타내는 것 같아. 시원 종교로 하고 이게 이제 고등 종교 아닙니까? 그죠? 시원 종교고. 요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산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 고등 종교에 하면 어진 사람 여기 어지린 자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어질죠. 어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인위로 합리성이 강화되고 이 자연 상태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더 관련이 다 있어요. 관련이. 그래서 공자의 그 제자들이 유라하잖아, 유. 유라는 게 저게 별거 아니에요. 유라는 게. 사람이 나눠보세요. 사람이 플러스 비우자 아닙니까? 비우자는 옛날에 이거 하늘을 나타내요, 하늘. 비가 하늘에 오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 중에 최고가 비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가물 때는 뭐 빛님이 오신다 뭐 난리가 나잖아요. 비가 오면 하느님이 감동해 가지고 우리가 비를 내리는데 이게 비웃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있잖아. 결국 유라는 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 이것이 좀 합리 유가 좀 이제 그 합리성을 강화한 거죠. 말하자면 사서삼경이나 이런 형태로 합리성을 강화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해당되는 게 비우자 같이 씁시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영자죠, 영자. 신령영자는 뭡니까? 아니 비가 내려달라고 여기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을 재물과 지방 이런 건 네모 이게 다 네모 세계인데. 이게 천지인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를 차려놓고 그 무당이 그 죄를 지내는 겁니다. 무당 문자 있죠.
그러니까 육아의 유자나 이것이 다 통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것들인데 마치 연결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등 종교들이 이제 행세를 한 거죠. 사실은 종교적 원형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 그게 북두칠성이 됐든 태양이 됐든 아니면 태양의 변신 형태인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또 다른 무엇이든 그게 다 태양의 변형이야, 태양. 태양의 광명의 변형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종교적 인간이라는 큰 타이틀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참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아, 저는 뭐 종교심이 강한 게 때때로 뭐 괜찮기도 하지만 이제 불만도 많아요.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합리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도는 잘하는데 합리적으로 뭘 하지는 못해. 전혀 못하면 지금까지 생존도 못했겠지만은 그 합리성보다는 이제 감성적이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아, 빌로 잘 가죠. 뭐 산에 가기도 하고 잘 빌로 가잖아요. 절에 가든 뭐 교회 가든 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빌로 가고 산천에 갈 때도 빌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 이게 뭐 이게 집을 나타내 이건 볼신이라는 이 볼신이라는 게 전부 이제 귀신을 나타내잖아요. 귀신 혹은 신을 나타내는 거죠. 이자 볼신이 들어가면 다 귀신이나 신을 나타내는 건데 이 종교라는 게 뭡니까? 이 결국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근데 나중에 해석에는 뭐 종교라는 게 큰 공부 교자를 붙으면 뭐 큰 공부죠, 이게 큰 공부 마루 공부니까. 마루종자죠. 마루 공부니까 큰 공부 하죠. 마치 뭐 사서성경으로 보면 대학의 느낌도 있죠. 옛날에 실제로 그 고려시대 때는 말이죠. 대학이 그 저 절이에요. 절. 큰 절은 유니버시티, 작은 절은 칼리지 그런 겁니다. 그 공부하러 전부 절에 갔잖아요. 그 이런 것인데 이 종교적 마인드라는 게 참 우리 그 인간의 원초적인 마인드예요, 사실은. 그 인간은 뭐냐? 아, 종교적 존재야. 이렇게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변형을 자꾸 하잖아요. 그 종교가 오늘날 과학까지 되잖아요, 과학까지. 미래는 아마 이제, 과학을 넘어서 이제 예술을, 종교가 예술적인 속성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예술 시대로 갈 텐데, 제가 그쪽에 사실은 그 연구자예요. 근데 그 어쨌든 이 우리가 종교적 심성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현대의 그 합리성, 근대적 합리성을 강화한 데는 조금 그 불리할 수가 있죠. 지금도 뭐 종교적인 마음에 많이 의존합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보면 1월 성신이라고 그랬죠. 1월 성신. 1월 성신. 그래서 말은 1월 성신이지만 종교가 발달한 건 일종 성신월이라 그랬죠. 아, 근데 1월 성신이라고 쓰지만은 지금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1월 성신이야. 1월 성신이야. 근데 성신 1월이라 그랬죠. 근데 이런 종교적인 그 뿌리 깊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생일이라 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 그 생일이라 할 때도 왜 생신이라 그러잖아요. 생일인데 왜 생신이라 그럽니까? 왜 별진자를 씁니까? 이게 별을 나타내요. 별진자. 그러니까 내 생명은 별이 주었다 이거야. 뭐 별에서 온 뭐 그 드라마도 있지만 별에서 온 나라는 거야. 그게 종교적 마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생신이라 그러잖아. 생일이라 하면 될 텐데 뭐가 내가 생신이야. 탄신 그래. 탄신. 별에서 점지했다 이거. 그런 이제 그걸 갖고 이거는 진짜 또 나중에 용을 나타내잖아요. 용자.
그 식간 10일이 지난번에 용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저 지는 북두칠성을 나타내는데 원래 선천은 용자리 북두칠성이에요. 용자리 북두칠성. 용자리 북두칠성. 지금 이제 후천시대라는 후천시대는 뭡니까? 그 용자리가 아니고 작은 곰자리.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 그게 후천이야. 근데 그걸 선천 후천을 합쳐가지고 뭐가 이제 그때는 전체를 또 여성성으로 드러냈는데 용자리가 남성성, 작은 곰자리 여성성 이래서 하늘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 하늘을 이해했다고.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조선이란, 우리가 조선이라 하잖아요. 조선. 조선이라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선자 같은 경우에 뭐 고기헌자와 양이 붙었다고 해서 뭐 고기신앙과 양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 고기신앙, 지난번에 물고기신앙 얘기했죠. 물고기신앙, 양신앙은 이제 유목민족이 하니까. 그래서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 선자야말로 사실은 빛이다. 아까 그 선, 태양. 선 빛이다를 나타낸 거예요. 이 태양. 이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그야말로 선이죠. 선, 선. 이게 결국 선이에요. 선, 선.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게 이제 조자입니다. 조자. 그 그 조선에 대한 뭐 저 뭐 뭐 뭐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침 조자니까 아침의 나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저 그 한자적을 해자를 하면 그 이게 바로 일월 성신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라 하면 뭐 고조선과 그 이 근세조선 그죠? 이게 같이 쓰는데 옛날에 고조선이라 말은 없었어요. 원래 조선이야. 조선인데 지금 근세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자를 붙인 거야. 어떻게 고조선이 나라가 없단 말이야. 조선이란 말이야, 그게. 그죠?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조선이라는 이 자체가 옛날부터 살아있는 글자란 말이에요. 고조선이니까. 고자는, 여기 고자는 그냥 붙인 거라고, 그죠? 구분하기 위해서. 근세에 온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거야. 원래 조선이야. 그러면 자, 이 일월 성신과 조가 이게 이제 하는 거야. 조라는 게 이래 보면 땅에, 이 땅을, 수평은 땅이죠. 그 누조 이야기할 때 했죠. 이거는 뭡니까? 원래 조는 이렇게 십자가 아니고 이게 별이에요. 이거. 이 별을 나타낸다고, 별. 이 땅이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태양이죠. 그리고 이 월이죠. 뭡니까? 별, 땅, 달, 뭡니까? 이건 태양이고, 태양. 그러면 일, 여기 일이고, 일월, 성신. 까지 다 있죠. 그러면 이 1월이 천이고, 요게 수평이 지죠. 천지인이 다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1월 성신, 1월 성신 플러스, 뭐, 당연히 천지인이 다 있죠. 조선이란 글자 속에 1월 성신 플러스 천지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렇게 보면 저게 우리의 그 우주관이야, 옛날에. 근데 저런 거대한 우주관을 가져 있는 게 사실은 신선 그 선교 삼신의 시대 얘기라. 그렇게 보면 고등 종교라는 게 말이죠. 뭐 저런 것보다 대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고등 종교는 여기 다 있죠. 그 태양만, 여기서 태양만.
1. 태양. 요거 천지인 일월성지 다 있었는데 사실 고등종교라는 것은 요새 고등종교는 뭐 흔히 뭐 별도 얘기를 하지만 특히 그 별 얘기하네요. 거의 태양을 얘기합니다. 태양. 부처님도 부처님을 태양에 비유한 게 뭡니까? 부처님을 태양에, 부처님을 태양에 비유한 게 뭐예요? 태양.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한마디로 딱 줄이면 태양입니다. 태양시대. 불교도 남성을 더 두둔하잖아요. 여성적인 것은 비하된다고. 고등종교 시대에는 여성적인 것은 비하돼요. 남성적인 게 우위가 된다고. 부처님을 태양에 비유한 게 쉽게 말해요. 화엄경 아니에요. 화엄경. 뭐, 음자로 뭐. 화엄경. 태양의 비용이 화엄경이라고. 기독교의 예수님 같은 경우도 태양에 비유하잖아요. 태양. 뒤에 뭐 후광이 막 있고, 이때 이제 성화, 아이콘을 뭐 성화라고 합니다. 아이콘에 보면, 도상 그, 보면 그 전부 다 뒤에는 이제 태양이 빛나는. 태양이야, 쉽게 말하면 태양신을, 그 비유하는 거야. 화엄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 다 그래.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체를 조각한다든지 이래 보았을 때 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그 식물을 통해가 추상적 무늬를 그리죠. 그게 이제 아라빅 그 패턴이라고 하죠. 아라빅, 아라비아의 그 문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런,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말이죠. 그 속에도 다 태양. 그 유불선, 기독교, 이 다 태양과 관련, 태양과 관련. 그 신화와, 결국 신화와 종교가 다 태양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게 소위 가부장 국가 시대, 고등 종교의 시대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복잡다단하게 뭐 여러 가지 신화를 이야기하고 뭐 종교를 이야기하고 온갖 그 소위 그 신화와 종교에도 물론 그 신화화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에도. 신화, 신화하, 그렇죠. 미솔로 뭐 자이죠. 동사로는 그리고 뭐 로지라면 미솔로지 하면 이제 신화하게 돼요. 신화화한다 말이야. 이렇게 어떤 그 종교적 그 존경의 숭배의 대상을 신화한다 말이야. 다 신화하는 거야. 다 신화. 설사 역사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 누굽니까? 부처님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부처님. 부처님. 역사적 인물이죠. 역사적 인물도 신화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화화하지 않으면 종교가 되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히 뭐 기독교 예수님은 히스토리컬하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 BC 1세기니까 그 역사 시대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를 그 나누는 그 기점 아닙니까? 서기 서력 기본이라는 게 그게 서력 기본이잖아요. 서력 기본. 그래서 그 역사적이라는 걸 강조하죠. 둘 다 역사적이죠. 역사적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화화를 해야지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봤을 때 고등종교도 사실은 국가시대의 왕들이 탄생하는 것을 신화로 설명했잖아요. 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늘의 빛을 받고 태어나서 지상에 강림한, 지상에 내려온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신화화 되었다고 해서, 신화화 되었다고 해서 뭐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 글 쓰는 하나의 이 문체죠, 문체. 신화체로 쓴단 말이야. 신화체로 쓸 때 하나의 그 상징성이나 은유를 강화하기 때문에 어떤 그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 신화체, 문체. 그러니까 이 신화와 더불어 고등종교도 신화화의 산물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신화화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아니다. 역사적 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신화화라는 그 단계, 그 신화화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돼. 미솔로자이즈 하는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고등종교들도 사실은 그 국가 시대의 왕들이 탄생하는 신화나, 왕들이 탄생하는 신화나, 이 종교, 고등종교의 그, 성인, 성자들이 탄생한 신화나, 다 신화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협동을 했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연합한다. 신디케이트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국가 플러스 종교, 플러스, 신화, 봅시다. 국가를 할 때 이제 신화가 있으니, 국가 플러스 신화 했는데, 근대로 올수록 이제 종교가, 이 고등종교라는 게, 특히 고등종교죠. 이게 융합한 거죠. 국가, 신화, 이 융합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화화 작업을 거쳤다는 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 속에는 근본적으로는 일관되는 게 뭡니까? 가부장. 남성성의 뭐 우월성이랄까, 우월성.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 요즘 여성의 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오히려 뭐 여성성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전체 속에서는 아직도 가부장 남성성의 우월성 속에 있죠. 이게 이제 그 후천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뀐다는 그런 설이 많죠, 지금. 그래서 후천, 그것을 종합해서 이것이 역정되는 거. 이 남성성에서 여성성의 사이가 원래는 여성성이 강했잖아요. 그 우물정자 시대. 우물정, 별을 존중할 때. 근데 태양을 존중하면서 반대가 돼서 남성성을 강화했어. 근데 또 이제 여성성이 강화돼.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후천 개벽이라는 거지, 개벽. 우리 이제 후천 개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성이 강화됐다, 남성성이 강화됐다, 태양의 시대 남성이 강화됐다, 우물정자 시대에 여성성이 강했다, 태양 시대에 남성성이 강했다, 다시 지금
후층개벽 시대 여성성이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후층개벽. 이 개벽, 이건 둘 다 열 개자입니다. 개자도 열 거고 벽자도 열 개자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종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 그냥 고등종교라는 게 흔히 뭐 우리 이름을 붙였듯이 고등의 종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원시종교, 시원종교의 변형에 불과하고 문화 패턴의 이런 변화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최첨단 뭐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신화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됐든 신이 됐든 다 있습니다. 있고 인간은 어떤 그러한 이미지, 숭배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게 그 종교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최첨단의 과학 시대도 역시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성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왜 현대 과학이 그게 바로 종교인가를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겉모양이 바뀌고 이제 접근법이 바뀌고 방법이 바뀌니까 다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등종교의 뭐 비밀을 했지만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고 이해를 안 하니까 내가 비밀이라 그랬는데 고등종교의 정체죠. 그게 바로 정체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그 간단하게 말하는 경향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뭐 하나하나 뭐 수 없는 시간을 내도 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을 너무 강조하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권력지향적인 것이 되고 수평을 강조하면 그죠? 수평을 강조하면 평등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기는 권력적이고 평등은 생존이죠. 너무 우리가 권력, 생존 경쟁에서 권력 경쟁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수직적인 걸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죠. 위계적으로. 다 그 높은 자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 자제를 해서 수직 수평이 이루어져야 그게 수직이 없으면 수평도 없으니까 이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공존을 할 수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평등만을 너무 주장해도 평화가 안 와요. 반대로 위계만을 주장해도 평화가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이 이제 중간에서 조화를 이루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종교라는 게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어요. 저 평화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옛날의 성인들은 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멸종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서로 전쟁하고 지배하고 노예화하고 그러면서 큰 나라를 만들어 갔는데 지금 인간의 그 대내적 지혜, 예를 들면 무기를 만드는 그 지혜 또는 그 상대방을 이용하는 지혜가 계산적 지혜, 계산적 이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스스로가 자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이 길동물 시대 중생대 때 사우루스 계통, 그 공룡 계통이 이 하나의 큰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냥 지상에 먼지가 쫙 올라와가지고 햇빛이 가리고 이래서 멸종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안 와도 그런 게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안 와도 인간 스스로가 개발한 강력한 무기나 세균 무기, 원자 무기나 세균 무기 이 때문에 인간이 자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평화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제가 아니라 안 하면 멸종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종교나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 고등종교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많습니다. 오늘 뭐 이상으로서 원시 시온 종교와 고등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